제가 야외에 나왔으니까 공을 좀 치면서 레슨을 해드릴게요. 이제 무슨 생각하고 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공칠때딱 하나만 생각해요.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다운스윙 때 요렇게 체가 한 45도 각도에서 내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손이 허벅지 정도 내려왔을 때 오른발 타격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스윙하면 무조건 잘 맞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쳐요. 이 확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사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실행을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똑같은 루틴으로 공을 쳐야 돼요.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저는 정확하게 체를 내가 원하는 데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하고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레슨은 방금 제가 말한 거랑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오랜만에 나온 기념으로 좀 좋은 레슨을 좀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헤드를 이렇게 던지는 방법, 헤드를 던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골프가 엄청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던진다라는 의미는 마치 정말 헤드를 놓는다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망치질을 할때 내려치고 탕 놓는 느낌 있죠. 정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임팩트 이후에 아예 힘을 하나도 안 줘볼게요. 그냥 힘을 이렇게 그냥 빼버려도 공이 저렇게 멀리 나가잖아요.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는 내려트려 놓는 데를 엄청 많이 본다 했죠.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치 몫수가 망치로 정확하게 몫을 박는 느낌을 아는 것과 공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걸 모르는 순간 정말 이상한 상체를 쓸 수도 있고 손목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데 정확하게 체를 떨어뜨린다는 느낌. 줄을 그어놓고 이 앞에다가 체를 퉁퉁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체가 내려오는 길이 거의 방향이에요. 체는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딱요 궤도, 오른팔 위쪽 라인으로 체가 정확하게 떨어져야지만 공이 똑바로 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탕 떨어뜨렸는데 공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엎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로테이션이 안될 수도 있지만 얘가 떨어질 때까지 몸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일어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하체도 정확하게 잘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무거운 공을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정말 세게 내려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얘를 놓기 전까지는 몸이 지면에서 뜨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얘를 던지기 위해서는 지면을 최대한 밟아야 돼요. 그쵸? 자, 골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지면 발력, 지면 발력 하니까 뭔가 이거를 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차야 되는 순간은 체가 내려와서 공이 맞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 순간 체가 놓으면서 차야 스피드가 빵 하고 증가하는 거지, 얘를 미리 조금이라도 빨리 써버리면 공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뒤땅이 날 수도 있고 헤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정말 몸을 딱 지켜놓고 체를 샬로하게 들어와서 그냥 임팩트 때 놓는 느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몸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냥 힘을 빼고 유지하는 느낌에서 차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 힘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꽉 잡고 있어서 엘보에 충격도 없고 체를 놓기 때문에 충격도 당연히 없고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하체를 썼을 때이 느낌과 허리가 만나서 던져지는 타이밍에 지면 발력까지 쓰면서 스피드가 증가하는 거지, 이걸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지면 발력이라는 걸 사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골프를 배울 때 하도 이 허리 회전하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저는 이게 저의 최대의 장기인 줄 알았어요. 다운스윙 때 허리를 빨리 회전해서 얘를 끌고 내려오는 게 저의 최대의 장기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 벤더를 만나고 마이크 벤더는 하체를 쓰지 말고 막아놓은 상태에서
진짜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라고 알려줬어요. 정말 지금 제가 하는 이 느낌 있죠. 처음에 여러분들도 해보면 알고 저도 해봐서 아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공을 세게 칠 수가 없어요. 그냥 힘을 빼고 나도 그냥 헤드 무게로만 퉁퉁 쳐서 저렇게 똑바로 멀리 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항상 체는 완만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되고 몸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비거리를 멀리 내보내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하는 방식은 얘를 기다렸다 임팩트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체강 유지하고 임팩트 때 얘가 던져지는 동시에 얘랑 더 세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밟아놓고 임팩트 맞고 나서 프로들이 그 다음에 왼발이 떨어지는 느낌처럼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무조건 기다려준다. 기다려주고 체를 완만하게 들어와서 퉁 떨어뜨리고 힘을 뺀다. 그리고 하체만 쓰면 체가 자연스럽게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님들이 헤드 무게를 던져라, 힘을 빼버려라, 그냥 놔버려라, 진짜 헤드를 그냥 절로 던져버려라, 사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도 정말 이 헤드 무게를 느끼고 안 느끼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 힘을 빼고 이 손목에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손목에 힘을 빼고 아예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빼면 얘가 그냥 아주 쉽게 퉁퉁 닿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힘을 꽉 쥐고 있다면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얘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탕 놓는 느낌, 탕 놓는 느낌. 이 느낌을 맥스 스피드 가지고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없다면 클럽 잡고 하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체 샬로하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놓는 느낌. 저는 이 가지고 와서 놓는 느낌으로 스피드를 내는 걸 보고 정말 막 5도 방정을 떨면서 공을 쳤었는데 지금은 정말 깔끔하게 공을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아무래도 몸을 많이 써야지만 스피드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 타겟 보고 퉁 치고 하체 이용해주고. 이걸 배우고 골프가 정말 쉬워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레슨 보고 여러분들 골프가 좀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옷은 지금 위아래 옷은 이번에 제가 만든 골프웨어거든요. 중년들을 위해서 좀 만들었는데 중년분들도 이렇게 클래식한 옷을 입어서 좀 멋있게 골프를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 할 때도 너무 좋고 지금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서 한 번씩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레슨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출근길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